직장인들 중에 벼락치기 고민 많이 해요. 그냥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 결국은 결과물 질도 떨어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데, 재밌게도 벼락치기, 일을 미루는 건요, 일을 너무 잘하려는 욕구 때문인 거예요.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. 완벽주의는요, 강박을 만들고, 강박은 불안이에요.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얼어붙어서.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시험을 너무 잘 보려고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? 시험 불안이잖아요. 시험 불안이 심하면요,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애가 시험을 못 보게 돼요. 왜냐면 불안을 처리하는데 뇌의 반 정도를 쓰거든요. 그러니까 뇌 반쪽으로 시험을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자꾸 실수하고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과도한 불안 사회가 된 거죠. 왜냐면 열심히 살아라, 최선을 다하라 하다 보니까, 내가 일을 할 때만 요 스트레스 불안 시스템이 돌고, 일을 안 할 땐 이완이 돼야 되는데, 우리 현대인들은 일을 안할 때도 이게 계속 돌아요. 심지어는 잠잘 때도 돌아요. 잠잘 때 불안이 돌면 나타나는 게 뭐냐? 그게 불면증이에요.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잘 놀아야 돼요. 논다는 게 뭐냐면 불안을 끄는 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불안을 끄는 게 뭐냐? 그래서 요즘 그 기법으로 나오는 게멍 때리는 거예요. 네. 멍 때릴 땐 불안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멍 때린다는 걸 이제 좀 애매하고 용어를 정확히 쓰면 영어로 task negative한 상태를 만든다고요.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. 그래서 요가 명상 같은 게 되게 좋은 걸로 되어 있고, 뭐 책을 보는 순간도 책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할 거야 하면 불안 시스템이 도는 거고, 하하하 이렇게 하면은 등산을 하면서 저 끝까지 올라가 버릴 거야 숙제처럼 하면 불안 시스템을 돌리는 거. 내가 휴식을 위해서 남극, 자유롭기 위해서 남극을 갔다 와도 내가 남극까지 가서 꼭 쉬고야 말 거야 해서 불안 시스템을 돌리고 오면요, 그냥 일하다 온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사무실 안에서도 내 안에, 뇌 안에 자유를 줄 수 있다면, 불안을 끌 수 있으면 남극 갔다 온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이 쉼에 대한 뇌과학의 이론이죠.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, 말로는 얼마나 쉬워요. 말로 안 돼요. 왜? 이게 마음 컴퓨터에 있거든요.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. 내 마음은 논리적 언어 통제를 받지 않아요. 불면증 아내가 제일 열받을 때가 남편이 마음 편히 먹고 자라 그럴 때라고 그러거든요. 그냥 안 되기 때문이죠.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완해야지. 오늘부터 이완할 거야. 머리를 멍 때려야지. 라고 하면 불안이 더 가동되게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거대한 시험, 거대한 목표가 있을수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된 불안 시스템은 훈련 받은 대로 최고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최고치로 올라가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딴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뇌의 효율도 떨어지고, 불안을 더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겠지만, 불안에 대해서 내가 뭐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걸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정말 안 좋다는 거죠. 왜냐면 그건 정상이고 잘하고 싶은 이쁜 마음이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고 귀여운 이 불안아, 아이고 귀여운 나, 그렇게 시험 잘 보고 싶어,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. 하하.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먹는 걸로 풀든 오락을 하든 좀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서라도 불안을 좀 줄여야 되고.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데 운동 같은 게 굉장히 도움되거든요. 운동 굉장히 도움돼요. 뭐 농구 한 판, 뭐 한 판, 내가 좋아하는 운동. 근데 그렇게 운동이 좋다는 걸 아는데 막상 운동하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. 그리고 어르신들,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을 해도 숙제처럼 해요. 하루 10분, 아니 하루 30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주삼해. 의사들이 너무 캠페인을 해서 이것조차 다 숙제로 만든 거거든요.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어떡하죠? 아무리 땀이 나도, 아니 선생님 어떡하죠? 아무리 걸어도 땀이 안 난대요. 죄다 불안화, 불안 컨텐츠화 시킨 거예요. 그러면요, 운동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공장이 돌게 되세요.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, 말씀드렸지만 달성하지 못하는 계획은요, 나를
또 괴롭혀서 동기를 점점 떨어뜨려서 더 불안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 100문제 풀겠다. 두 문제로 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세 개, 네개확 줄여야 돼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껴야 이게 되고,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요. 왜냐하면 이건 논리가 아니라 거창하고 큰 계획이 큰 성과를 이룬다는 거는 논리 컴퓨터에서 맞는데, 그건 내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받쳐줄 땐 그렇게 밀고 나가도 되는데, 지금 불안이라는 건 긍정성도 떨어지고, 불안하니까 긍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혐오감이 올 때는 그런 작전을 쓰시면 안 돼요. 그때는 자아 효능감, 내가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작게 해서 성공 경험을 크게 하고, 그리고 주변의 칭찬을 받는 이 유치한 것 같은 게 효과가 좋아요. 예, 안 해봐서 그렇죠. 에이, 그거 갖고 되겠어요? 효과가 좋다는 거죠.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.